RSV2의 AF와 지능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SV의 전원 동작, 초기 기동 속도는 약 1초가 살짝 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촬영까지 한 2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은 줌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망원, 최대 광각, 최대 망원, 최대 광각을 전환하는 속도, 상당히 뭐 준수한 속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단 간거리에서 가까운 가운데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좀더먼 쪽으로 피사체를 또 하나를 위치를 시켜서 간단하게 실내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라스트 F의 특징인 워블링 현상이 지금 같은 위치를 지속적으로 F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워블링 현상이 있지만 최소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초점이 변화되는 상태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광각 상태인데요. 현재는 광각 상태에서는 상당히 빠른 AF가 동작이 되고, 망원 상태에서는 이보다는 AF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집니다.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망원에서 조금 더 느리지만, 전반적으로 컴팩트 카메라로서는 쾌적한 성능의 AF를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AF 모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초점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싱글, 연속, DMF, MF. 수동 촬영과 FTM에 유사한 DMF 기능도 갖추고 있고, 연속 AF도 빠짐없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초점 영역은 다중, 중앙, 플렉서블 스팟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위치는 확인 버튼을 통해서 100개가 넘는 다양한 초점 위치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얼굴 인식이라든가 그런 기능들도 빠짐없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팩트 카메라로서는 충분히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갖춘 그런 기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화면으로 다 확인을 못하시겠지만 셔터렉이 거의 없는 그런 기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AF에서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셔터렉이 거의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합적인 AF와 관련한 사용성은 컴팩트 카메라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평가가 됩니다.